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킬리의 문 오피 앰프 퍼즐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다리 인력으로 지구에 생기는 조수간만의 차처럼 다리 조력을 만들어내듯 연주자의 톤을 헤비하고 묵직하게 변화시키는 킬리의 문 오피 앰프 퍼즈는 세 가지 필터 타입을 선택할 수 있어 더욱 확장된 톤 메이킹이 가능합니다. 평탄하거나 중음역이 강조된 혹은 중음역이 스쿱된 세 가지 EQ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컴팩트하고 간편하지만 풍부한 배음에 두꺼운 퍼즈통과 함께 강력한 피드백을 만들어내는 멋진 퍼즈입니다. 제가 이 어렸을 때 봤던 영화 중에 브루스 올마이트라는 영화. 끝내주는 영화였죠. 짐 캐리가 이 신의 능력을 얻게 돼서. 맞습니다. 명장면이 있죠. 이 달을 당기죠. 당깁니다. 달을 당겨서 이 지구에 이 가깝게 달을 확 당겨오는데 여자친구 때문에 그죠. 여자친구인지 와이프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문제가 생기죠. 이제 밀물 썰물고 난리가 나고.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왜 했냐면 아까 이제 앞에 말씀드려서 조력 혹은 이제 일종의 중력 실제로 사운드를 들으면서 중력이 느껴진다라는 말 자체가 조금 웃기긴 하겠지만 저는 아까 세 번째 필터로 잠깐 테스트를 했을 때 중력이 좀 느껴졌습니다. 아 근데 그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중력이 이 은척 씨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 요즘에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 저희는 중력을 극복하고 그렇죠? 있죠. 스쿼트 같은 거 할 때 무거운 무게가 확 언렉을 하는 순간에 확 몸을 짓 이기는 그죠. 그 느낌을 사운드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터 세 가지 미리 설정된 EQ가 적용되는 범위를 조정합니다. 레벨 전체 출력 레벨을 설정합니다. 퍼즈 시계 방향으로 돌릴수록 더 많은 갱량이 걸립니다. 필터 토글 플랫 풀 스쿱 세 가지 미리 설정된 EQ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 개는 EQ들을 알고 있는 노브고요. 네. 여기는 토글이 그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일단은 클릭 사운드 먼저 한번 들어보고요. 네. 이 토글 스위치를 변경하면서 세 번째 모드에 갔을 때 어떤 중력이 느껴지는지. 네. 네. 이게 참 시청률은 별로 안 나오지만 네. 할 때마다 재밌는 맞아요. 퍼즈 컨텐츠. 자, 팬더입니다. 일단 오늘은 좀 기타도 뭐 앰프도 좀 많이 좀 네. 써볼게요. 자, 오늘 기타도 바꿀 거고 앰프도 바꿀 거기 때문에 빨리빨리 한번 도구를 변경을 하면서 짧게 들어볼게요. 일단은 좋습니다. 두 번째 좋습니다. 세 번째 저는 두 번째 게 좋네요. 그렇죠. 두 번째 거 사운드를 네. 한번 들어보고 앰프라든지 기타를 변경을 해볼게요. 네. 마샬이고요.
정말 이게 중력에 이 찌그러지는 느낌 나는데 일단 퍼즈 한번 잠시만 꺼주시고요. 네. 기타를 교체하고 클린톤 한번 들어보고요. 좋습니다. 바로 갈 텐데 이번에는 어쨌든 좋아하는 톤은 찾았으니까 네. 그 필터만 돌려볼게요. 네. 퍼즈함과 레벨은 두고 자 클린톤입니다. 네 가볼게요. 필터 한번 돌려볼까요? 시청하시는 분들의 이 이어폰 혹은 헤드폰 혹은 스피커에 어떻게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저음만 강조된 드라이브 사운드처럼 들릴지 아니면 저희가 실제로 이 자리에서 느끼는 두들겨 맞는 이 묵직한 이 진짜 중력을 느끼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드래곤볼에 보면 물론 이 소년 만화들의 이 뻔한 클리셰예요. 강해지기 위해서 중력을 이용을 하죠. 뭔가 이 중력이 지구와는 달리 10배, 20배가 된 방을 만들어서 훈련을 한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이 더 강해지는 이 캐릭터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실제로 그런 방에 들어가 본 적도 없지만 이 뭔가 순식간에 이 저희 촬영장의 공기뿐만 아니라 뭔가 저희가 실제로 소리를 들으면서 무게감이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육중하고 이렇게 단단하면서도 이게 짓눌리는 듯한 사운드가 지금껏 있었나 하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굉장히 멋지고 게다가 저는 이제 팬더에 물렸을 때보다 깁스 레스폴에 물렸을 때 나오는 이 압도적인 사운드가 제 가슴을 뛰게 만들었네요. 그 여러분들 공연장 가셨을 때 네. 이 이쪽 사이드 쪽으로 가게 되면 그 이제 우퍼가 있는 그쵸. 저음이 나오는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드럼 킥이 밟히는 순간 그죠. 이 몸으로 이렇게 빡 맞아서 오는 게 있어요. 약간 몸이 이 심장 이러다가 심장이 멎으면 어떡하지라고 할 정도 이게 맞나? 할 정도로 그 이 저음으로 두들겨 맞는 네네.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 압을 이 온몸으로 막 내가 와 내가 소리로 계속 두들겨 맞는구나라는 느낌이 있는데 딱 그 느낌이에요. 딱 그 느낌이고 이 이펙트 그림 잘 지었네요. 정말 이 그 마지막으로 형님이 이제 형님의 말에 힌트를 얻어서 말씀드리면 그 마인부가 이제 손오공한테 마지막으로 이제 원격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근데 손오공이 힘이 떨어져서 마인부가 이렇게 막아요. 이렇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드래곤볼을 모아서 용신한테 체력을 회복해 회복시켜줬는데 이제 순간적으로 이렇게 점점 막지 못해서 그죠. 이렇게 압사하는 거잖아요. 압사하면서 그죠. 이제 몸이 이제 분해가 되는 건데 그 그림 표현으로 하면 이 압사하기 직전 이게 이제 겨우 이제 이 척추로 버티고 있는데 그 직전 이제 요거 넘어가면서 이제 죽는 건데 딱 그 느낌이지 않나. 와 엄청납니다. 엄청나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 최근에 보지 못했던 최근이 아니라 저는 이 이펙터를 리뷰를 하면서 처음 보는 스타일의 퍼즈는 확실하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은총 씨 먼저 문 OP 앰프 퍼즈에 대한 한주평 주신다면? 네, 한주평 드리겠습니다. 퍼즈는 잘 모르지만 이 퍼즈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드릴게요. 제가 뭐 늘 말씀드립니다. 퍼즈가 나올 때마다 저는 늘 펄인이다. 나는 아직도 퍼즈를 알아가고 있고 퍼즈에 대해 여전히 궁금하고 지금도 계속 그 개인적으로도 좀 많은 퍼즈 리뷰들을 찾아봅니다. 근데 이게 워낙 퍼즈 세계가 부속품 뭐 하나 썼느냐에 따라서도 너무 많이 갈려서 그쵸? 제가 그거를 일일이 다 알 수는 없고 그러면 소리의 그냥 성향이라든가 이제 저희가 이제 취급해 볼 수 있는 그 범주 안에서 이제 퍼즈가 좋다 안 좋다 어떻게 말을 하는데 이 최근에 리뷰했던 퍼즈 중에 단연 압도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뮤즈의 공명으로 네. 한재평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슈퍼 매시브 블랙홀. 이 정말 슈퍼 매시브한 사운드였고요. 이 퍼즈의 질감, 사운드 이런 걸 다 떠나서 이 느껴지는 이 무게감 자체가 정말 남달랐던 이펙터다. 평소에 이 육중한 사운드를 원하신다든지 아니면 나는 정말 남들과 다른 드라이브 사운드를 원하셨다면 이 친구를 퍼즈라고 보시지 않고 접근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9.0, 9.4 네. 높은 점수. 진짜 좋네요. 굉장히 매력적이죠. 이거는 진짜 오셔서 쳐보십시오. 이거는 앰프 물려서 한번 받아보세요. 맞아. 소리를. 내가 이 퍼즈를 견딜 수 있는 사나인가 뭐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재밌는 표현이지만 네. 굉장히 많이 공감이 가는 네. 표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이 킬리와 떠나는 두 번째 여행의 종착점 을 방문을 합니다. 이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차이베크스 약속 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